아는 거 적어 봅시다. 여기 세타 되고요. 여기 밑에 길이 전체 2니까 얘는 다 1이죠. 얘가 1 되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F세타는 구하기 쉽죠. 1, 1에다가, 얘가 세타고 세타면 여기가 2세타예요.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되고. 그러면 F세타는 여기다 적읍시다. 2분의 1의 사인의 인데 사인의 2세타요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기가 1이고 2세타니까 1 탄젠트 2세타 이렇게 되죠. 얘도 이렇게 표현합시다.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점선으로 표현.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도 표현. 그 다음에 점선도, 요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쭉 표현.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도 필요하겠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도 쭉 표현. 요 정도 표현하고 적어봅시다. 2 탄젠트 세타. 그래서 여기까지는 2의 탄젠트 세타고, 여기는 1의 탄젠트 2세타. 여기까지 길이는 탄젠트 2세타 되고, 요 사이 길이는 여기서고 빼면 됩니다. 여기서고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전체 길이는 코사인 2세타 하면 요거 분의 요거니까 역수로 뒤집어서 요 길이는 코사인 2세타 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2세타 분의 1이 되고, 여기서까지가 전체 코사인 2세타 분의 1인데 여기서까지 길이가 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까지의 길이는 여기서 1 빼면 되겠네. 이거를 옆으로 적어도 되려나? 얘는 코사인 2세타 빼기 1 요런 식으로.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 아 여기도 하나 더 필요하겠다. 여기서 요 삼각형 넓이 표현할 때 여기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 빼면 되는데, 높이는 요거 쓰면 되죠. 여기서까지 쓰면 되죠, 높이는. 근데 얘가 뭐랑 같냐 그러면, 여기 수선 쭉 내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까지 길이가 1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 곱하기 코사인 2세타니까 여기는 코사인 2세타 돼요. 그럼 여기서까지는 1에서 코사인 2세타를 빼면 되고, 코사인 2세타가 1-2sin 제곱이니까 요거 속 대입해서 1 빼고 바꿔주면 2의 sin 제곱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표현됐고, 자 그럼 F세타 찾아놨고 G세타 얘를 표현해야 되는데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잖아요. 그럼 요 삼각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각의 이등분선인데 얘가 지금 Q가 되고 P가 되고, 여기 이름이 없으니까 이거 뭐 S 정도 합시다. S 되고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여기 S 했는데 T 합시다. T. 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요 변의 길이가 A고 요 변의 길이가 B일 때 여기서까지도 A랑 여기서까지의 B가 B랑, 이거 A 대 B의 B가 유지가 되죠.
가계 이동분선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지세타가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지세타는 왼쪽인 거잖아. 그래서 지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요거 삼각형 전체 넓이에 대해서 a 더하기 b분의 a만큼이에요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a가 뭐가 될 거냐면 요거 여기가 a 역할을 해줄 거고 b는 여기서 뺀거 역할을 해줄 거고. 그럼 a 역할을 해줄 얘를 통분을 해서 먼저 좀 적어 볼게요. 코사인 2세타 분의 1 빼기 1 하면 통분했을 때 얘가 코사인의 2세타 되고 1 빼기 코사인 2세타가 요거로 바뀔 거기 때문에 얘는 2의 사인의 제곱 세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빼는 거는 탄젠트 2세타 빼기 2의 탄젠트의 세타는 탄젠트 2세타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제곱 2세타가 나중에 다 없어지겠죠? 여기 하나 있나? 있긴 하네.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제곱 세타 2의 탄젠트의 세타 마이너스 2의 탄젠트의 세타. 얘를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으로 통분을 하면 얘가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2 탄젠트 없어지고 얘랑 얘랑 곱해서 플러스 2의 탄젠트 3승 2의 탄젠트의 3승의 세타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식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지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 요 넓이 표현해야 되는데 딴딴딴 지세타가 아니라 지세타 바로 표현해 봅시다. 지세타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에 여기서 그뺀 거를 밑변으로 밑변은 요것을 갖다 쓰면 되죠.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제곱 세타의 높이는 요거 갖다 쓰면 되고 여기까지가 요거 삼각형 요거 한 거거든요. 그 다음 요것도 적어야 되는데 자 A를 뭐로 하기로 했다? 얘였는데 얘가 이거죠. 여기가 A죠. 그러면은 코사인의 2세타의 2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 더하기 B 역할은 얘가 해주기로 했고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제곱 세타의 분자에는 얘가 다시 적어주면 되네요. 코사인의 2세타의 2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 자, 여기까지가 지세타입니다. 여기에다가 요거 바로 한번 붙여봅시다. 여기에다가 세타 4개랑 F세타랑 나누어주자. 요거는 세타 4개랑 F세타는 2분의 1에 사인의 2세타 해서 여기를 리미트를 보내면 되죠. 요렇게 쭉 자, 그러면 없앨 거좀 없애고요. 2분의 1, 2분의 1 요거 없애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들은 좀 정리하고 가도 상관없겠죠. 실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 극한 세타 연꼬냄 위에 1로 갑니다. 얘 1로 가니까 요거 좀 무시하고 없애버리고요. 코사인 2세타도 1로 가죠. 얘도 무시하고 얘도 코사인 2세타도 없다 봐도 되죠. 1로 갈 거니까 얘도 1로 수렴할 거고
그럼 얘들 없애고 좀 정리해서 적어보면, 그래서 극한은 리미트에, 자 위에는 따따따따따 숫자들은 앞으로 보낼게요. 여기 2가 있고 2가 있고 2가 있으니까 그냥 8 앞으로 보내고, 탄젠트가 3개, 그 다음에 사인이 2개, 아니네 4개 있네요. 그 다음에 세타 4개, 세타 4개는 여기다가 저, 아니 그냥 순서대로 합시다. 세타 4개, 그 다음에 사인에 2세타 되고, 요거 안 적었죠? 요거 분모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같이 적어줍시다. 얘는 2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 더하기 2의 탄젠트가 3개. 분자 분모를 세타 7개로 나누어주면, 자, 여기 8 그대로 있고요. 세타 7개를 나누면 여기 3개, 여기 4개 해주면 되죠. 알겠지만 한번 적어봅시다. 자, 탄젠트 3개에다가 세타 3개 나누어주고, 그 다음 여기는 사인 4개에다가 세타 4개 나누어주고, 7개 나누었으니까 얘는 없어졌고, 그 다음 한 개는 여기에다가 나눠주고요. 사인의 2세타에다가 세타 한개 나눠주고, 두개 남았죠. 두 개는 여기에 나눠주면 2의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두개 나눠주고, 2의 여기는 분자가 세 개, 0인자가 세 개인데 밑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얘는 0으로 갑니다. 두 개, 세 개니까. 위에가 0인자 하나 더 많아서 얘는 0으로 가고, 남는 거 적어보면, 요거 1 되고요. 여기도 1 되고, 그다음 여기 2가 남고, 여기는 2 더하기 0형 되죠. 그래서 극한 적어보면, 마지막에 자리 없어서 여기 옆에 적을게요. 요거 계산한 결과가, 위에는 8 남고, 여기에는 1 남고, 여기 1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2 되고, 여기는 2 더하기 0 되고, 해서 최종적인 극한은 여기 적을까요? 2 1번 이렇게.